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골반 교정 스트레칭 시작할게요. 네 발 자세로 준비합니다. 가슴을 열어주면서 천장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가 몸을 둥글게 말아줍니다. 반복해볼게요. 꼬리뼈를 말아주시고 가슴을 열어주면서 엉덩이는 뒤로 가슴은 앞쪽으로 다시 둥글게 척추가 전체적으로 계속 길어지는 느낌에 집중해주세요. 마시고 내쉬고 저를 바라보고 정면을 향해 앉아줍니다. 양손은 무릎 앞에 대어주시고 천천히 가슴을 우측 방향으로 시계 방향을 만들어서 돌려주세요. 맷돌을 돌리듯이 골반은 바닥에 머물고 몸통에서 회전이 일어납니다. 반대 방향으로 진행해 볼게요. 최대한 큰 원을 만드는 느낌으로 몸을 돌려줍니다. 점점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다음은 발바닥을 서로 붙인 상태에서 무릎을 옆으로 열어주세요. 척추를 꼿꼿이 세운 상태에서 천천히 앞쪽을 향해 상체를 숙여줍니다. 이때 무릎은 바닥에 닿지 않아도 괜찮고요. 가능한 만큼만 열어주시고 사타구니에 힘을 점점 빼려고 노력합니다. 호흡은 부드럽게 계속 내쉬고 마시고를 자연스럽게 반복해주세요. 팔의 힘으로 천천히 무릎을 조금 더 열어주려고 도움을 줘봅니다. 조금 더 천천히 자세를 일으켜 세워줄게요. 다음엔 오른쪽 다리를 왼쪽 정강이 위에 올려주시고 준비합니다. 천천히 상체를 앞쪽으로 보내어 스트레칭을 진행해 볼게요. 이때 왼쪽 다리 위에 올린 오른쪽 다리의 엉덩이, 대퇴부 뒤쪽이 조금 더 스트레칭 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서 오른손으로 오른쪽 골반 아래, 허벅지 입구 쪽을 바닥을 향해 살짝 내려주면서 스트레칭 느낌을 더해줄게요. 스트레칭에 집중해봅니다. 천천히 상체를 세워주시고 다리를 바꿔 진행해볼게요. 가능한 범위까지만 앞으로 내려가 주시면 되고 많이 내려가는 것보다 스트레칭 되고 있는 왼쪽 엉덩이 부위에 집중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왼쪽 손으로 허벅지 위쪽을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봅니다. 통증이 없는 부위까지만 스트레칭 느낌에 집중해주세요. 5초 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바닥에 누워주세요. 두 발은 마주한 상태에서 무릎을 옆으로 열고 손으로 허벅지를 지그시 눌러볼게요. 세게 누르지 않으셔도 되고요. 허벅지 안쪽부터 골반이 열리는 느낌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진행해 주세요. 호흡을 할 때마다 몸통, 엉덩이, 하체가 가볍게 바닥으로 녹아내리듯이 힘을 풀어주세요. 다리를 천천히 모아서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 위로 겹쳐서 두 다리를 왼쪽으로 보내고
시선은 오른쪽 팔을 향해 따라갑니다. 회전을 많이 하는 것보다 서로 멀어지는 데에 집중해 볼게요. 호흡은 천천히 자연스럽게 진행해 줍니다. 이번엔 반대쪽 다리를 꼬아서 오른쪽으로 다리를 넘겨 볼게요. 시선은 왼팔을 따라갑니다. 숨을 크게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반대 방향으로 다리를 꼬았다가 다시 반대 다리로 다리를 교차해서 꼬은 상태에서 넘기고 꼬아서 넘기고 반복해 볼게요. 천천히 시선을 반대쪽으로도 따라가 볼게요. 시선을 반대로 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다리 동작에 집중해 봅니다. 제 동작이 빠르다면 천천히 본인 페이스에 맞춰서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엔 두 다리를 잠시 안아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에 얹고 왼쪽 다리를 가슴 쪽으로 안아줄게요. 이때 손이 치는 정강이도 괜찮고 유연성이 부족한 분들은 허벅지 뒤를 안아주셔도 됩니다. 오른쪽 무릎을 조금 더 아래 방향으로 보내주시고 엉덩이에서 시원하게 이완되는 느낌에 집중해 볼게요. 10초 더 스트레칭과 호흡에 집중해 볼게요. 천천히 다리를 풀고 왼쪽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에 얹은 상태에서 오른쪽 종아리 또는 허벅지 뒤를 가슴 쪽으로 안아줍니다. 왼쪽 엉덩이와 무릎이 저기 아래 방향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느낌으로 스트레칭에 집중해 주세요. 호흡은 편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반복해 주세요. 10초 더 머물러 볼게요. 천천히 일어나서 왼 다리는 앞쪽으로 오른쪽 다리는 뒤로 빼서 힙 플렉서 스트레칭을 진행합니다. 타겟 부위는 오른쪽 고관절 앞쪽 부위예요. 고관절이 너무 뜨는 분들은 오른쪽 골반 아래 방석 또는 수건을 대어놓고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왼쪽 엉덩이를 조금 더 무겁게 내려주세요. 앞으로 천천히 상체가 쏟아져서 왼쪽 엉덩이를 조금 더 무겁게 바닥 쪽으로 내려봅니다. 상체는 가능한 범위까지만 내려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다리는 저 뒤쪽으로 길어지는 느낌을 가져가 주세요. 천천히 상체를 세우고 반대쪽 다리를 앞쪽으로 빼서 왼쪽 고관절을 스트레칭해 볼게요. 이때 허리를 너무 꺾지 않도록 복부에 가벼운 긴장감을 두어주시고 상체는 위로 계속 길어지는 느낌을 사용해 봅니다. 천천히 팔과 함께 가능한 범위만큼 상체를 매트 쪽으로 내려볼게요. 이때 정수리부터 꼬리뼈, 정수리부터 왼쪽 발끝이 서로 멀어지는 느낌에 집중해 주시고 오른쪽 엉덩이는 무겁게 바닥 쪽에 있어 줍니다. 천천히 일어나 정면을 보고 앉아주세요. 오른쪽 다리를 먼저 옆으로 열어주시고 골반을 바르게 세워줍니다. 왼팔을 들어서 오른 다리 쪽으로 멀리 보내주세요. 반대쪽 손으로 다리를 멀리 밀어내주시고
허벅지 안쪽부터 옆구리, 팔 라인까지 시원하게 스트레칭 되는 느낌에 집중해 봅니다. 계속해서 골반을 활짝 열어주는 데에도 집중해 주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고를 반복해 주세요. 천천히 상체를 세우고 다리를 바꿔서 앉아 볼게요. 제 팔을 보시면 양쪽 팔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있어요. 다리가 길어지는 느낌, 팔도 길어지는 느낌. 허리가 옆으로 무너지지 않게 넓은 C 모양의 곡선을 만들어주세요. 정수리는 발끝 방향으로 길어지는 느낌에 집중해 볼게요. 조금 더 머물렀다가 천천히 상체를 세워봅니다. 두 다리를 열어주시고 다리찢기 스트레칭을 해볼게요. 양손은 골반 앞에, 허리는 곧게 세운 상태에서 잠시 머물러 볼게요. 천천히 몸을 좌우로 움직여 골반에 자극을 주어보시고 발등을 당겨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내려볼게요. 등이 너무 둥글게 굽어진다면 다리를 여는 각도를 좁혀서 또는 상체를 내린 각을 줄여서 진행을 해볼게요. 천천히 상체를 세워 오른팔을 들어 왼쪽 다리 방향으로 상체를 스트레치 해볼게요. 허벅지 안쪽이 당긴다면 스트레치 자극이 충분한 상태입니다. 천천히 상체를 발끝 방향으로 돌린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이어가 볼게요. 발 또는 다리에 손이 닿지 않아도 가능한 범위까지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상체를 세워주시고 이번엔 왼팔을 들어 오른쪽 다리 방향으로 스트레치를 해볼게요. 좌우 손의 위치에 따라서 스트레칭 유연성 범위를 체크해 볼 수 있어요. 꾸준히 하면 유연성이 좋아지니까 꾸준히 해볼게요. 상체를 오른쪽으로 틀어서 무릎 방향으로 상체를 돌려줍니다. 발끝은 당겨서 뒤쪽 근육을 조금 더 스트레칭 해볼게요. 천천히 상체를 세워봅니다. 두 다리를 겹쳐서 무릎이 센터라인에 오도록 맞춰주세요. 양손으로 발끝을 잡아주시고 천천히 앞쪽으로 쏟아지듯이 상체를 내려주세요. 많이 내려오지 않아도 되고 골반에 충분히 자극이 간다면 그대로 머물러 호흡에 집중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고개에도 힘을 빼서 조금 더 시선을 내려볼게요. 10초 더 상체를 세워 다리를 반대쪽으로 꼬아볼게요. 이때 골반이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골반 위에 상체를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진행을 해봅니다. 좌우 상체가 숙여지는 범위에 큰 차이가 있다면 더 덜 내려가는 쪽을 한 번 더 진행해주는 것도 추천합니다. 10초 더 진행해 볼게요.
천천히 호흡을 마시고 내쉬고 상체를 세워주시고 바보자 자세에서 오른손으로 왼쪽 무릎을 잡고 반대쪽 뒤를 향해 척추를 회전시켜 볼게요. 이때 회전을 많이 하는 것보다 척추를 위로 길게 늘리는 데에 집중해 볼게요. 숨은 반복해서 내쉬는 호흡에 집중을 해봅니다. 다시 반대 방향으로 척추를 위로 먼저 뽑아내고 그 상태에서 왼쪽 가슴이 오른쪽으로 더 넘어가는 느낌에 집중하면서 시선이 어깨 너머로 따라가 줍니다. 호흡은 깊게 내쉬는 걸로 반복해 볼게요. 끝! 내일 만나요.